허영재 맞대결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팬들이 또 이 평일이지만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아, 먼저 경기 앞서서 순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수원KT가 현재 3연승을 지점에서 창원 LG와 공동 2위, 그리고 부산KCC가 리그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준영이가 NBA에서 공부했던, NBA를 보고 공부했던 그런 운동을 보고 좀 좋은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냥 코치님이 해주시는 거. 네, 그냥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은 네, 선수들이라면 당연히 욕심이 생길 것 같고요. 만약에 뭐 1위가 뺏긴다면 동생한테 뺏기는 게 그래도 제일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이랑 저랑 항상 이렇게 좋은 다툼을 하는 게 네, 기분이 좋습니다. 준영이도 그렇고요. 이번에 교창이도 사실 들어왔기 때문에 교창이랑 준영이가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농구를 잘하는 친구기 때문에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또 서로 얘기를 하면서 맞춰나가는 중이고요. 경기 외적으로는 준영이가 네, 정말 유쾌하게 네, 선수들 분위기를 잘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이가 2년 만에 제대를 해서 너무 경기를 잘하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요. 오늘도 안 다치고 경기를 잘했으면 좋겠고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신 만큼 네, 좋은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경기 전에 양 팀의 또 슈퍼스타 허웅 선수와 허훈 선수 두 형제들 만나봤는데요. 두 선수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허훈 선수의 이 경기 기록은 조금 허웅 선수보다 적긴 합니다만 전적은 허웅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만 기록은 허훈 선수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두 선수 다 팀에 필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즌이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플레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늘 경기에서도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허웅 선수를 만나보면 항상 이 웅 선수를 좀 차분하게 인터뷰를 임하는 반면에 허훈 선수는 카메라 밖에서 좀 굉장히 좀 유쾌하고 능구렁이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허훈 선수는 또 진지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지한 선수입니다. 자, 먼저 오늘 홈팀 KCC의 스타팅 5를 살펴보겠습니다. 알리제 존슨을 중심으로 허웅, 송교창, 최준영, 이호연 선수가 가장 먼저 나오겠습니다. 존슨 앤더 파웅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동원 선수의 파울. 네, 앤더 발 때 이제 쇼를 디펜스를 길게 하면서 지금 슛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디펜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때 이제 손을 갖다 대면 안 되죠. 신장을 잘 이용해서 디펜스를 해야겠죠. 예. 최준용 파웅이 움직입니다. 딥스리 허웅 길었어요. 리바운드 공정이야. 잘 만들었는데요. 직접 공을 선택 빗나갔습니다. 네, 속공이에요. 달립니다. 존슨 아웃넘버 상황. 존슨 굿 트랜지션이에요. 정성웅 코너 찬스예요. 코너 문정현 비하인드 백드립을 미치고 정성웅 패스 미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패스는 하면 안 돼요. 허웅 스크린 활용합니다. 스위치 마운트 패스. 워낙 신장들이 좋기 때문에 올 스위치를 가죠 지금. 그렇죠. 허웅 두 명 사이를 파고들면서 리바운드 KCC가 지켜내고 있습니다. 조스 선풍 점프 왼쪽으로 와이드오픈 라인 확인 허웅 포메이션 허웅 선수의 연속 득점. 지금 이제 수비가 3-2 존 디펜스를 쓰면서 매첩을 쓰면서 지금 풀어 나가지 못하거든요. KT가 예. 그 수비를 성공하면서 빠른 트랜지션이 나와요. 그러면서 KCC가 1쿼터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허웅 선수의 3포인트 오늘 경기 첫 번째 3점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KCC가 13-12 한 점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1쿼터 중반부가 되겠고요. 아직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한 KCC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3점슛 허용률이 40%라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빨리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턴오버 많죠 초반에. 네. 지금 존슨 외곽에서 쏩니다. 와! 뜨겁습니다! 오늘 1쿼터에만 3점 2개! 이호영 탑에서 라거나 왼쪽 코너 허웅 그대로 림 조준 3점 돌아 나왔습니다. 대박! 리바운드 좋죠? 다시 한번 허웅 쪽으로 베이스업을 파 스피드 무브 허웅이 가로챕니다. 예. 동생이 가로챕니다. 지금은 파울을 끊었습니다. 이호영 네. 형이 공을 뺏었던 동생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리고 파울러 저지했던 이호연.
시간 2초, 1초, 먼 거리 쏩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25대 25, KCC와 KT의 2라운드 맞을게요. 1쿼터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예. 지금 뭐 양 팀 다 제가 볼 때 공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문성곤 오픈 찬스, 높은 폼에서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KCC, 정창렬. 허웅, 최창진 선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라그나 스크린, 스위치, 허웅. 자클라 5초 안쪽. 스네이크 드리블, 플러터 짧았어요. 리바운드 KT. 지금 뭐 좀 디펜스 치면서 나 지금 미스매치였는데 이승현의 도움 수비 휘세 베스 쪽하고 호은 선수 쪽하고 두 선수한테 더블팀 내지 아니면 해프사이드 쪽으로 깊게 가고 있거든요. 네. 예. 이렇게요. 예. 그렇죠. 지금은 허웅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KT 공격 최준용 이호연 허웅이 돌아 나왔습니다. 네. 스크린 활용할 때의 휘슬이 울렸고요. 좀 더 잘 잘랐죠. 예. 최창진 선수의 파울. 앞선이 댑스가 좋기 때문에 수위를 좀 강하게 해도 돼요. 예. 네, 허웅 선수가 이제 파울 책인데 허웅 선수 조금 자제를 해야 되죠. 이제 두 개입니다. 오른쪽 이호연. 지금은 예 파울이 지금 선언됐어요. 정성호 선수의 반칙이군요. 네. 첫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아 지금 홍 선수가 몸을 잘 붙였어요. 네. 자 이제 KT는 팀 반칙에 적용됩니다. 핸더 파울 스크린 활용하면서 쏩니다. 스테이커 아, 따라가는 KCC입니다. 파울. 지금은 카운트가 되지 않았고요. 네. 허웅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게임 파울. 허웅 스피인 활용하면서 접점 돌아 나왔어요. 네. 리바운드 문정현. 허웅 기습적으로 기어면서 레이어 울리자마자 지금은 문성호 선수가 아주 강력하게 아니라고 어플레이 해봤는데 개인 반칙에 선언됐습니다. 앞선 이 실책을 만회하는 득점에 가져가고 있는 KCC의 네. 허웅입니다. 김홍 선수가 잘 뚫었어요. 네. 지금. 네. 추가 자유초 허웅 석점 플레이 완성했습니다. 스코어는 59대 52. 허웅 존슨 쪽으로 정교창 허웅이 빠져나왔습니다. 스크린 두 명 사이 파고듭니다. 허웅 유로스텝 레이어 만들어갔고 풋백 득점. 존슨 허웅 정성의 강한 수비입니다. 허웅 수비를 떨어뜨려놓고 터프샷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허웅 쪽으로 슈팅 페이크 파고듭니다. 지금은 반칙. KT의 파울. 지금 또 문성호 선수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이러면 개인 반칙 4개예요. 문성호 선수가 파울 4개 하면서도 파울 안 넣고 수비를 잘 했거든요. 예. 네. 아, 지금 전방 압박을 해주죠. KT. 네. 허웅. 존슨의 스크린 활용합니다. 허웅. 허웅 에버지어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 그렇죠.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베스트 리바운드 공격을 시키네요. 송교창 다시 외곽으로 송교창 베이스라인 근처 킥아웃 엑스트라 패스 캐치액션 허웅 석점 실패했어요. 리바운드 패스 베스트 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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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득점 실패. 마지막 마무리가 예 아쉽네요. 아 서비스요.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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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성공 KT. 최종 스코어 85대 71. 976일 만에 방문한 부산에서 4연승을 질주하는 원정팀 수원 KT입니다.